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29일 무신 세 번째 기사 1496년 명홍 직후년 송일이 아래기를 송유징 송헌 강보문은 전번의 공초와 다름이 없사옵고 정성헌의 공초에 신도 역시 전일에 무복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 아래가 저리고 아파서 다리로부터 발에까지 침구를 많이 맞고 보니 본시 미약한 체질에다 살이 여의었는데 만약 발명하려고 하다가 곤장을 맞게 되면 반드시 목숨이 끊어질 것임으로 무복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1일 기요 첫 번째 기사. 대관이 합사해 요즘 낙산 두 절에 소금 공급하는 잘못과 김효광이 함부로 아랜 죄를 아뢰었으나 듣지 않았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들으니 대관이 적립하는 때가 있다 하는데 지금도 역시 그러한가 하며 승지들이 아뢰기를 간에도 듣지 않은 경우에 적립하는 것은 그 유례가 오래되었습니다. 성중조에도 역시 그런 일이 있었사온데 근자에는 대관이 단지 예고라에 논개할 따름입니다 하였다. 대관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들으니 대관이 정립하여 논개하였는데 근자의 이주의 말로서 따로 처소를 마련하였다니 그 가운데 앉아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매 대관이 아뢰기를 대관이 정립한 것은 예식이오나 단지 예고만 하고 정립하지 않는 것도 역시 오래전부터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들은 예고라의 사약방에 있기도 하고 장막을 치기도 하오며 만약 이를 아래 때는 뜰 앞에 나가 아래고 끝나면 물러나서 명을 기다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상형일지라도 정상이 경하면 하형에 처하고 하형일지라도 정상이 중하면 상형에 처한다 하였으니 지금 효광의 일은 죄줄 수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1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대관이 정립하여 일을 아뢰는 것이 옳은지 아는가 하매 승지들이 아뢰기를 대관이 일을 말할 때에 있어서는 다만 윤호를 얻는 것으로 요할 뿐이며 정립하고 안 하는 것은 심히 관계되지 않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일이 들어줄만 하면 어찌 반드시 정립할 것이 있으리야마는 들어줄 수 없는 일이라면 정립한다 해서 굽혀 따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간의 채무로서는 적립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조지서 등을 국문토록하다. 승지 송일에게 전교하기를 조지서와 정성근은 옥사가 서로 같은데 성근은 이미 갇혔으니 지서도 역시 잡아다가 심문하라. 또이 옥사가 오래도록 진상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대들이 애써 공문하지 않은 까닭이 아닌가. 온 조정 신하 가운데 유승령은 유독 성근과 지서만 들고 나왔으니 이는 매우 의심스러우므로 다시 형신해서 진상을 알아내라. 또 성근의 말이 형장에 맞으면 목숨이 끊어질까 두려워서 무복하였다 하나 형장이 참혹하고 맵다 할지라도 만약 제가 한 일이 아니라면 어찌 무복하겠는가 다시 힐문해야 한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2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승지 권경우가 아뢰기를 전번에 평안 감사의 청으로 명하여 사서 오경을 인출해서 내려주게 하셨는데 영안도에도 나눠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2일 경술 세 번째 기사 김효광이 죄 주기를 대간이 서게 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서게 하기를 어제 하교하시기를 상형일지라도 경하면 하형에 처하고 하형일지라도 중하면 상형에 처한다 하시매 신들이 전교를 듣자 않고 곧그 전을 상고해보니 그 풀이에 일이 상형에 해당할지라도 정상이 경에 맞으면 하형에 처한다는 것인데 순이 과실을 용서할 때는 크게 하지 않았음과 강고에 이른바 큰 죄이지만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요. 일이 하형에 해당할지라도 정상이 중에 맞으면 상형에 처하라는 것인데 순이 고의를 형벌할 때는 작게 하지 않았음과 강고에 이른바 작은 죄이지만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형과 화형이 모두 하형이 모두 정상에 따라서 처벌되는 것이온데 김효광의 범언제는 일이 상형에 해당될 뿐 아니라 정상도 역시 상형에 처해야 마땅하옵니다.
대개 전지를 사칭하여 임금을 기만하였으니 그 정상이 간악하고 해조에 신보하지 않고 문서를 빙자하여 법을 논간하였으니 그 정상이 휼하고 정원을 격려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짓게 하였으니 그 정상이 곡하고 일시의 특혜를 가지고서 선왕의 선훈으로 삼으려 하니 그 정상이 사하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간휼하고 사곡한 정상은 중에 맞는 것이므로 당연히 상향에 처해야 하옵지. 순전에 이른바 허물을 용서하는 데는 크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강구에 이른바 큰 주의이지만 고의가 아닌 것과는 다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효광의 간휼하고 사곡한 마음을 통찰하시어 상형을 가하소서하였으나 듣지 않음에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성주께서 고구민 내시들이 선을 하고 악을 한 일로서 감개가 될 만한 것을 채집하여 한질의 책자를 만들어 이름을 내반원 명감이라 하고 홍문관에 명하여 주회하게 하여 내시들로 하여금 읽게 하였으니 이는 성주께서 오늘날 효광의 일 같은 것을 염려하신 까닭입니다. 만약 한번 모아주시면 효광의 주는 신들이 아뢰기를 기다릴 것이 없이 아쉬게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2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궁금해 이런 내시가 관장하고 있는데 다만 이 무리들이 사족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까닭에 서로 통하게 되어 궁중의 비밀을 누설하니 불가하다. 이제부터는 조사의 오촌 되는 친족이나 사촌은 그들이 아내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이며 이를 어기는 자는 잔업의 관노로 부처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2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승지 송일이 아뢰기를 정승근에게 무복한 심령을 힐문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신은 체질이 본디 잔약한데 병까지 있으니 만약 발명되도록 하고 형장을 맡게 된 목숨이 끊어질까 두려워서 그리한 것이고 진실로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유승량은 능침을 보고서 명령되이 화복을 논한 정상을 이미 자복하여 싸운데 정승근은 지금까지 승복하지 않습니다. 신이 매양 명령을 받들고 가서 군문하에 싸우나 진상을 알아내지 못하오니 황공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승지가 가서 군문하게 한 것은 진상을 알고자 함이니 정승근을 명히 형신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3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승지 송일에게 전교하기를 정승근을 형실할지 혹시 기가 약하거든 끝내 형신할 것은 없다. 송유징은 곧 정승근과 사돈간이 되는 사람이어서 만일 끝까지 고문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상을 털어놓지 않을 것이니 경은 이 뜻을 알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3일 시내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와 박철현 등이 아뢰기라 신들이 듣자오니 정승근을 형신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하옵는데 유승량의 옥사는 신들이 자상이 알 수는 없사오나 그 일이 공초한 그대로 일 따름이요 어긋나는 단서가 없으며 또한 정승근에게도 미치지 아니했다 하오니 신들의 의사로는 당연히 먼저 사건이 정승근과 관련된 업무를 캐낸 다음에 형신하는 것은 옳은 듯하옵니다. 성중조에 김방이란 자가 있어 고변하여 아뢰기를 노공필 신준 이봉 이균 등이 난을 일으키기로 계획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직에 관계되는 일이지만 성중께서 단지 명하여 김방만을 문신 신문하게 하셨는데 김방이 과연 자복하였으니 간사한 무리는 예전에도 역시 있었습니다. 또 정성은 바로 성중께서 사랑하고 대우하신 신하이므로 경홀이 형신한다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신들이 듣자오니 조지소도 역시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하옵는데 지소는 승량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서로 관계가 없을 것 같사오니 역시 관련 있고서야 잡아오는 것이 사리에 합당합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형을 신중히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들이 감히 아뢰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의 형세를 살펴보니 아래 사람들이 다 스스로 전권하려고 한다. 시대는 비록 다름이 있을 망정 임금의 처지는 일찍이 다름이 없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정성근을 형신하는 것도 어찌 짐작 없겠는가? 정성근, 조지서는 모두 그대들과 동료의 사람이어서 비호하려는 것인가? 지금 그대들을 죄 주고 싶으나 시종이기 때문에 용서한다 하였다. 철윤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감히 동류를 비유하는 것이 아니오라. 형신 한 차례에 짓고 삶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성은이 실제로 그 일에 관여하였다면 당연히 형신하여야 할 것이니 관련이 판명된 후의 신문에도 늦지 않습니다. 정성건, 지선은 비록 신들과 교분이 있는 처지요나 어찌 감히 비호할 생각을 두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만약 백성을 학대하거나 저를 창건한다면 그대들이 말해야 할 것이나 형옥을 의 이름 말할 바가 아니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정성건을 형신하면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진상을 알아내자는 것이다. 다만 승양이 유독 두 사람만을 들어 군자라고 상소한 가운데 기재하였으니 그렇다면 그대들은 비록 논사의 직위에 있을지라도 역시 다 소인일 것이다. 내가 어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하였다. 이윽고 정교하기를 정성건은 아직 형신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2일 3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정은 한훈이 아뢰기를 신이 말미를 받아 외지에 있으면서 다짜오니 유점산 낙산사에 소금 공급하는 일과 김효강이 함부로 아랜 일로 대간이 여러 달을 두고 주의 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셨다 하옵니다. 지난번에 안중경이 역시 사복시 관원의 이일 때문에 함부로 아뢰었으므로 신들이 주의 주기를 청하사오는데 전하께서 쫓지 않으셨는데 지금 효광의 직계로 오로지 중경을 제주지 아니한 까닭에서 온 것입니다. 이는 실로 위망이 직면한 일이오니 그 일은 빨리 대간의 말을 들으시어 효광의 주요를 다스리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저기 한지 얼마 안 되어 이 일에 깨닫지 못한 것이 많다. 그대 역시 벼슬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역시 나와 같을 터인데 어찌 말이 이와 같이 번거로운가 하며 한훈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한내 심함을 사랑하고 위망의 화를 생각지 않으시니 신은 매우 민망하옵니다. 백성을 괴롭혀서 소금을 구하 승도들에게 공급하고 내시가 함부로 아뢰었거림이 없으니 이것이 모두 위망에 직면한 일들이라 이런 일이 하나만 있어도 좋게 위망을 부를 수 있는데 하며 두 가지를 다 아뢰었음이리까. 신이 벼슬한 날짜는 비록 오래지 않사오나 우매한 생각으로는 이 일은 대간이 끝내 아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전하께서도 또한 듣지 않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어찌하여 위망이 당장 온다고 말하는가 하며 한훈이 석에 하기를 전하께서는 승도에게 공급하되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듯 하시니 그 조짐이 장차 양무제가 사신하는 그 지경에 이르실 것이요. 내시가 함부로 이를 아뢰되 정원이 관여하지 못하니 그 조짐이 장차 조국과 교조하는 경우에 이를 것이니 나란 일을 하는 데는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전하께서 이두 가지 실책이 계시메리까? 신의 생각으론 위망이 당장이 온다는 말이 과한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여적부터 이르기를 길한 것은 말하고 흉한 것은 말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단지 내시가 함부로 아랜 것은 불가하다는 것만 말하면 될 터인데 반드시 위망을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며 한훈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하시는 일이 만약 도리에 벗어났다면 신이 비록 국운이 연장된다고 찬양한들 어찌 능히 길할 것이며 전하께서 하시는 일이 만약 실제로 옳다면 신이 비록 위망이 당장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찌 흉하오리까? 옛날에 이르기를 망한다 망한다 해야 보상에 매게 된다 하였으니 지금 효광이 함부로 아랜 일은 실로 위망이 당장 오는 징조이로라 신이 농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대간이 합사 여러 번 농기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교조는 조칙을 거짓으로 꾸민 것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승지 송일에게 전교하기를 강보문이 처문에는 실정을 고백하지 않다가 세 차례 향신을 당하고서야 자복하였으니 정성근에 있어서도 역시 다시 힐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윤필상 등에게 전교하기를 나는 정문형을 우의정으로 삼고자 한다 하니 필상 등이 가하다고 아뢰었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4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두 절에 소금을 공급하는 것과 김효광 등의 이의를 아뢰었으나 듣지 않았다. 대간이 아뢰기를 두 절에 소금 공급하는 것은 바로 불도를 숭상하려는 조짐이요. 효광이 함부로 아린 것은 바로 내시가 전횡하려는 단서입니다. 무릇 첫 정사에 있어서는 처음을 삼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처음을 삼가는 길은 가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사온데
지금 가난한 말을 이처럼 거부하시니 신들은 실망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4일 임자 네 번째 기사. 훈련은 습독관 동창례가 상소하기라. 신의 아비가지 혈마 슬쩍부터 충성을 다하여 방어를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처 야인들이 30여 년 동안이나 감히 경계에 가까이 오지 못했으므로 조종조에서 신의 아비의 공로를 논의하여 정의 포명이 자귀에 이르고 아울러 배령 등지의 감목의 소임을 제수하였습니다. 신의 아비가 죽자 야인이 변방을 침범하여 변방의 환란이 끊어지지 않으니 신이 비록 뒤에 났으나 어찌 적인의 정세와 변방의 폐해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신은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다기를 업으로 삼아 문필은 짧음으로 마음으로는 조목조목 진술하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문하시면 상세히 아뢰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전을 승정원에서 물어보라 하여다. 청례가 아뢰기를 1. 양계 백성 그 무죄가 효용하기가 저 자들과 다름이 없으나 호역에 곤하고 기계마저 변변치 못하여 능히 방어에 전력하지 못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궁기시에 소장된 활과 화살이 많이 쌓여 썩고 있으니 그것을 양계로 날아다가 군사들에게 고루 나누어주고 각자가 보수하여 방어하도록 하소서. 1. 육전의 성 밑에 있는 알타리 등의 국가의 변맹이 되었으니 그 사이는 간사한 무리가 있어 흔히 다른 사람의 직첩을 사서 그 이름으로 직을 받고 있으니 국가에서 이런 무리에게 속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신은 바라옵건대 국가에서 이 무리를 낱낱이 조사해서 그중한 사람만 처벌하여 그 나머지를 징계하며 남의 명의를 도용하는 패단이 제거될 것입니다. 1. 양계의 전토가 아랫역 3도와 같지 못해서 양전한 이후로는 마위를 감하고 또 역마의 수요를 감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역로가 쇠잔하니 저자들이 왕래하는 땅을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좋지 않을 뿐더러 혹시 변환이 있어도 급히 보고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남북도 절도사가 거느리는 군관 등은 1년 만에 갈리게 되므로 그 내왕이 빈번하여 역로가 더욱 피곤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군관도 역시 절도사에 따라 2년 만에 갈리게 하면 역로가 조금 소생될 것입니다. 1. 지금 올스캅 이이후 등이 내부 화기를 원하여 국가에서 허락하였으니 비록 한 집의 동복이라도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운데 하물며 저자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허실을 알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평시에는 비록 걱정이 없다 할지라도 후일에도 환난이 없을 것을 어찌 보장합니까? 하물며 올즈캅 등은 경진년 이후로 우리 경계를 침범하여 사람과 가축을 노략질하고 죽인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사오니 지금 기순의 원자는 비록 죽일 수 없을지라도 굳이 그 항복을 받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자들이 감히 소식을 알리지 못할 것이며 올즈캅 등이 또한 반드시 두 마음이 있다고 미워하여 저희들끼리 서로 도살할 것입니다. 1. 이민년에 부령에 사는 백성 70여 명이 도망하여 그들의 땅으로 들어갔으므로 국가에서 순찰사, 어유소 등으로 하여금 수색하여 쇄연하게 하였고 그 후에 이계동이 절도사가 되자 다시 수색하게 하였으나 쇄연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육진을 설치한 이래로 변장이 패하여 죽는 일이 없었는데 근자의 나사종이 올즈캅에게 살해당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부령의 도망한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허실을 알고서 그들의 앞잡이가 된 까닭입니다. 지금 또 경성 부령의 주민이 배반하여 도망한 지 이미 오래이온데 수색을 놓쳐서 그들로 하여금 멀리 포주 방면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니 신은 알타리의 족당으로 포주에 살고 있는 자를 택하여 책임지고 세안하도록 청합니다. 1. 조종조로부터 귀화하여 조종에서 벼슬한 자가 많은데 지금은 적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부령 경성에 귀화한 사람들 중에 쓸모있는 자를 택하여 조종에서 벼슬하도록 허락하시면 거의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1. 서울에 올라온 야인이 서울에 사는 귀화한 사람들과 부동하여 부의를 보낸다고 청탁하고 마구 미명과 유미를 받아서 나눠 쓰고 있으니 국고를 허비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므로는 부모 형제 간 이외에는 치전을 허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며 승정원이 서기하니 명하의 병조에 내렸다. 마위는 그 수확을 역마를 먹이는 데 쓰기 위하여 설정한 전포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4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어색임을 의정부초와 이정으로 정문형을 우의정으로 허침을 병조 참판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5일 개측 첫 번째 기사 대관이 합사에 두 절에 소금 공급하는 것과 김효광이 함부로 아랫 일을 논개하였으나 좋지 않음에 대관이 또 아뢰기를 우의정 정문형은 물망에 부합되지 못하오니 채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문형은 이미 대신과 의정한 것이다 하며 다시 아뢰기를 삼공은 천위를 함께하여 천직을 다스리며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륜하며 엄량을 섭리함으로 옛사람이 이르기를 관난 반드시 갖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이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문형이 물망에 만족되지 않고 또 재행이 없사온데 그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오리까? 만약 대신이 청가했다면 적재아가 아닌 사람을 청가한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중의를 모아보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승경 정승 의정부 6조 관각의 당상자를 명수하여 두 대왕 대비 왕 대비 공해 왕후에게 존호를 가상할 것과 성종대왕의 부묘를 길제의 날에 할 것인가 별도로 태기를 할 것인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니 윤필상 윤호 신성선 이세자 유순 신준 이칙 박건 윤효선 조익정, 권정, 김경조, 윤민, 김신, 이극규, 성세명이 의논드리기를 두분 대왕 대비께 존호를 가상하는 것이 정과 예에 합당합니다 하고 어색임 이극돈, 성준은 의논드리기를 선왕께서 정희 왕후가 승하하신 뒤에 양전에게 희호를 올리지 않고 단지 대자 하나만을 더 하셨는데 지금 양전에게는 이미 대왕 대비의 호를 가상하여 왕 대비와 구별하고 있사오니 따로 희호를 올릴 것도 없습니다. 만약 존승하는 뜻에서 부득불 희호를 가상해야 한다면 성종께서 반드시 먼저 올려 일컬으셨을 것이오며 아울러 아조에서 정희왕후께 별도로 생시에 가상한 예가 없으메리까 하고 승현, 신정원, 허침, 안침, 김수손, 조숙기는 의논드리기를 희호를 가상하는 것은 비록 고려는 아니오나 송 고종의 수성 왕, 오, 황후가 광종 때에 이르러 융좌 비복 대황 대후로 가상하였고 영종 때에 이르러 또 광우란 희호를 가상하였으며 아조에서는 정희왕후로 처음에 자승왕비라 칭하였는데 후에 성조께서 또 신헌의 호를 가하였으니 송나라 제도로나 우리 조종의 고사로서 헤아려보면 두분 대왕 대비께도 역시 희호를 가상할 수 있습니다 하니 윤필상 등의 의논에 따라 드디어 인수 대왕 대비의 희호를 좌순으로 인예 대왕 대비를 명의로 왕 대비를 좌순으로 정하고 공해 왕후에게는 휘이 신숙의 시호를 가상하였다. 윤호 신승선 이세자 유순 신준 박건 이칙 조익정 권정 김경조 윤린 김신 이극규 성세명이 의논드리기를 길제 일을 당하여 부묘한다는 말은 예문에 실려 있습니다. 아조에서는 담재의 달에 길체가 있으면 예문에 따르고 길체가 없으면 따로 날짜를 가려서 부묘합니다. 지금 담기가 2월에 있어온데 길체가 없으니 날짜를 가려서 승부하는 것이 시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고 어색염 이극돈 성준은 의논드리기를 길체 1을 당해서 부묘하는 것은 예전부터 그 예가 있으며 조중조에서도 다 이에 따라 시행하였는데 유독 문종 정희왕후에게는 따로 날짜를 가려서 부묘하였으며 문종을 부묘할 때 일은 상고하지 못하였거니와 정희왕후를 부묘할 때는 길제일에 의하려면 당연히 추양 대제일을 봉행해야 하는데 장마가 있을까 염려하여 의논하여 따로 날짜를 가렸습니다. 지금은 2월에 담지하고 4월에 하양까지 가더라도 겨우 한 달밖에 넘지 않으면 또 장마의 우려도 없을 것이오며 예문이나 조정의 고사와도 실로 상응됩니다 하고 윤효선은 의논드리기를 조정조에서 부묘할 때는 예문에 의하여 모두 길제를 인하여 부묘하였습니다. 유독 문종의 부묘는 당연히 7월 상순 추양에 있어야 할 것이온데 7월 16일을 썼으며 정희왕후의 부묘도 역시 길제를 기다리지 않고 5월 12일을 썼으니 그 당시에 반드시 중미가 있었을 것이므로 실록을 상고해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고 성준
신정호, 허침, 안침은 의논드리기를 예의는 시대를 따라서 변경되는 것이니 마땅히 고금을 참작하여 시의에 알맞도록 해야 하옵니다. 예기, 단궁은 졸국을 성사라 이른다. 명일에 조부에게 부우한다고 하였고 그 주석에 이르기를 일을 끝마치면 우주는 정침으로 도로 모신다. 3년장이 끝나면 사시의 길제를 당해서 신주를 받들고 사당으로 모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나라 제도는 상이 끝나면 부우하는데 3년상을 마치고 8월 상순에 날짜를 가렸을 때 부묘하였습니다. 송나라 진종, 인종, 신종, 고종은 부묘도 역시 사시의 제의에 구애하지 않았으며 아조에서 문종을 승부하면서 길제를 인하지 않고 따로 길이를 택하였으니 고려에 구애되지 않음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길제로 인하여 부묘하는 것은 바로 주나라 제도이니 따르지 않았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졸국의 명일에 조부에게 부하하는 것도 오히려 행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반드시 예수에 얽매여서 해야만 합니까? 지금 성종의 부묘는 담제 달에 좋은 날을 가려서 행하여야 편의합니다 하니 필상 등의 의논에 따랐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6월 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호조판서 이세자 참판 권정 참의 이극규가 아뢰기란 조익정이 전라도에서 양전을 고칠 적에 오결로 글자를 매기지 아니하였으며 아니하였으니 만약 해가 오래되면 반드시 뒤석에서 원래 숫자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묵은 전안에 표시를 붙여서 쓰고 있사온적 다시 조간을 보내어 오결을 글자를 매기는 것에 대한 편의 여부를 조사하여 품지하도록 하시고 또 회의하는 여러 세신에게 의논하도록 하소서하였다. 윤필상 연호 신성선 이극 또는 의논드리기를 전안의 적을 만들 때 반드시 오결로 글자를 매깁니다. 그러므로 전묘의 누락 여부와 납세에 대한 은익을 검찰하기가 매우 쉬웠는데 지금은 오결로 글자를 매기지 않으며 결, 부, 속의 수가 글자에 따라서 문득 달라지므로 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적을 작성하는 작은 페단 때문에 묵은 전안에 다 표시를 붙여서 사용한다면 그 페단이 있을 것 같사오니 해조로 하여금 전안을 고치는 절목을 마련하여 의논에 붙여서 시행하게 하소서하고 어세겸은 의논드리기를 대저 이리란 자상하고도 패단이 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전언을 고쳐 작성하는 것은 좀더 자상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언을 작성할 때 쓰여지는 종이와 필목을 비록 그 도의 감사에게 예비시킬지라도 감사가 스스로 예비하지 못하고 여러 고을에 배정하고 여러 고을에서는 또 민가에 책임을 지게 지워내게 함으로 전일의 안을 작성할 때 이미 그 고초를 견디지 못하였는데 이제 또 어찌 차마 거듭 번거롭겠습니까? 아랫역 3도의 전제는 경기와 같지 않아서 경기는 모두 직전, 공신전, 각 위전이 되기 때문에 모두 오결로 글자를 매겨 써서 주었으니 글자를 짓는 것이 중요하오나 아랫역 3도는 각각 농장이 많고 적음에 따라 혹은 한데 한 말까지도 백성들에게 고르게 거두어서 상세로 삼고 있으니 글자를 짓고 안 짓는 것에 심히 관계되지 않으며 비록 백성을 출력시키는 식례가 있어 8결로서 인도 한 명씩 내게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수령이 각기 살고 있는 부근의 민전을 자의로 합쳐 8결을 만들어 임시 인부를 출력하게 하고 매긴 글자로 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지은 글자를 고치지 않고 전언을 고치지 아니하면 뒤섞여 불분명하니 국가 재용의 액수가 혹시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 도 여러 고리 전수가 이미 호조에 있어 한데 한 호일지라도 빠지는 패단이 만무하오며 또 지금 조익증은 말을 들이니 그 안에 표지를 붙여서 써도 역시 패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적을 고쳐서 배단이 있고 없는 것과 표지를 붙여서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선 본도 감사로 하여금 민정과 국체를 자세히 물어서 급속히 치계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고 승준 유순 이직 박근은 의논드리기를 전적이 한번 작성되면 반드시 수십 년이 지나야 고치게 되오니 전적을 고치는 절목은 해조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성준, 성현, 윤여선, 신종호, 허침, 안침, 김수성, 김경조, 윤내, 김심, 조숙기, 성세명은 의논드리기라
만약 전환을 고친다면 임폐가 적지 않을 것이오니 구조에다가 표지를 붙여서 사용하도록 하소서하니 윤필상 등의 의논에 따랐다. 결혼 조세를 계산하기 위한 토지 면적의 단위이다. 곧약 1만 주문, 한 10주문 1속, 10속은 1짐, 10짐은 1총, 10총은 1목, 1주문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광무 9년에는 5주축으로 평방으로 정하였다. 연산 분위기 12권, 연산 2년 2월 5일 쾌충 4번째 기사. 윤필상 등이 고령 보험군 신숙주 봉원 보험군 정창승 익산 보험군 홍흥 우의정 허종 광릉 보험군 이극배의 명단을 서서 아뢰기를 태종 세종의 사당에 배양된 공신이 다섯 사람이었는데 세조의 사당에 배양된 공신은 단지 세 사람입니다. 지금 성종의 사당에는 몇 사람을 배양해야 할지 모르었기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명하여 신숙주 정창승 홍응을 배양하게 하였다. 연산군에게 12권 연산 2년 2월 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두 절에 소금 공급하는 일과 김효광을 아뢰니 전교하기라. 서경에 이르기를 복신이 정직하면 임금이 능히 성해지고 복신이 아첨하면 그 임금이 스스로 성인양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김효광의 일은 이와 같지 않다. 위정의 일로 말하더라도 경들이 비록 수의하기를 청하였지만 그러나 선 왕조에서 복상할 때 반드시 삼권과 더불어 의논하여 해조에도 감히 의망을 하지 못하였으며 대간이나 시종에게 하의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또 그러한 전례가 있었는지 서운해 묻는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한 사람에게 온갖 것이 다 구비하길 바라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생각하니 수의할 수 없다 하며 승지들이 아뢰기를 복상하는 일을 어찌 온갖 집사들과 더불어 의논할 수 있사옵니까? 선왕의 조정에서도 과연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대간이 아랜 일은 수의하여 정승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오라. 정문영이 적당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의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신들은 합당한가 아니한가를 의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정괄 어색임이 정승이 되었을 적에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없었으나 만약 마땅한 사람만 넣는다면 어찌 감히 놓나오리까? 또 신공이 도총부 경력이 되었는데 공은 신해년 가을에 훈련한 습도관이 되었으니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데 지금 본직에 승진되었으며 공이 별로 탁월한 재주도 없는데 갑자기 승진시킨 것은 불가합니다. 청와대 개정하시고 또 병조를 공문하소서. 또 큰일에 예수가 부묘 도감의 낭청을 좌천하였으니 도감 낭청은 전조에서 마땅히 주의해야 하는 것인데 예조가 감히 스스로 천의하는 것이 옳습니까? 개정하소서하고 또 서게 하기를 지금 전교의 복신이 정직하면 그 임금이 능히 승스러워지고 복신이 아첨하면 그 임금이 스스로 성인인 양 한다 하셨는데 이른바 복신이란 배복이나 선로의 신하이니 지금의 사복과 같은 것이 없지 환관이 아닙니다. 환신은 직책이 문을 지키고 명령을 전달하고 궁정을 소재하는 일을 맡았을 따름이니 이는 간호이지 복신에 비할 수는 없는데 어찌 복신의 예로서 간호를 대우하십니까? 효감은 늙은 간물로 꾀가 많아 권세를 부리고 임금을 기만하니 그지는 결코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전교의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구비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말을 인용하셨는데 이른바 구비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은 곧 아래에 있는 온갖 집사를 말한 것이니 삼공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삼공은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륜하고 음량을 섭리하며 천유를 함께하여 천직을 다스리는 것이니 일떡이라도 구비하지 못하면 결코 소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서경 주관에 이르기를 관을 반드시 가질 것이 아니라 오직 마땅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였으므로 옛날에 삼공은 그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그 자리를 비워두었으나 세종께서 삼공을 다 갖추지 않으신 것도 대개 이 때문이었습니다. 정문영은 재기가 용렬하여 중망에 차지 못하므로 그가 찬승이 되자 중예가 놀라서 논박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하물며 이 모두가 쳐다보는 삼공의 자리에 임해리까? 어제 명하에 수의하게 하셨다가 곧 정지시키시니 전하께서 복상에 있어 이미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하셨으며 또 호령마저 한결같이 아니하시니 신들이 통분하고 민망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정승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고 명령이 미덥지 않으면 국가의 치란에 관계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소금 공급의 일은 조정조의 고사인이 떨어질 수 없고 우의정의 일은 장차 삼공에게 수여할 것이며 신공의 일도 역시 앞으로 수여할 것이다. 부묘 도감 낭청의 일은 예조에 물어보라 하였다. 대간이 다시 효광을 논하고 또 아뢰기를 문영은 본래 나약하고 아유하여 전에 예조 판사가 두었을 적에 그 아들 숙지를 승진시켜 정으로 만들었다가 대간의 논박을 입고서 갈리었으며 성종께서 도승의 법을 개혁하고자 하여 대신에게 수여하시는데 문영은 윤필상에게 붙어서 자전의 뜻을 힘써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대신의 말입니까? 필상이 수상의 자리를 물러나게 된 것은 오로지 이 때문이었으며 문영이 논박을 받은 자 중에 참여되지 않은 것은 처지가 미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문소전에 비가 새는데가 많아 대신들이 모두 급히 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문영은 성공 제조로서 다만 소소한 폐단만을 헤아려 불가하다고 했으니 대체이에 어두운 것을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데 어떻게 삼공의 직책을 맡기겠습니까? 수여할 필요조차 없사오나 문득 만약 부득이하다면 널리 중의를 수합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아.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봉보부인 최씨에게 노비 7명을 상궁 보배에게 노비 6명을 하사했다. 홍홍을 한승부 좌윤으로 김재신을 한승부 우윤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7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협사에 두 절에 소금 공급하는 것과 김효광의 일을 논하고 이어 아뢰기를 정문영의 일은 어제 하교에 삼공에게 의논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문영이 이미 삼공이 되었으니 그 합당한지 여부를 동료에게 묻는다면 그 누가 불가하다 하오리까? 지금 대간이 이미 그 불가함을 논하였으니 불가불 중의를 멀리 수협해야 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두 절에 소금 공급하는 일과 김효광 정문영의 일을 논하니 선교하기라. 효광의 일은 들어줄 수 없다. 문영에 대해서는 시험해보고서 작정하겠다. 하며 다시 아뢰기라. 온갖 집사 같은 자리라면 그리하는 것도 가하오나 삼공의 중임을 어찌 시험하고서 할 수 있사오리까? 어제는 단지 윤호와 신승선에게만 의논하셨으니 옛말에 이르기를 오직 천하의 어진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의 어진 사람을 알고 오직 천하의 의로운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의 의로운 사람을 안다 하였는데 윤호가 진다가 어찌 능히 사람을 아우릴까? 전하께서 정성을 내심으로 윤호의 의견에 따라 정하시는 것은 더욱 여망에 만족되지 않습니다 하고 이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삼공은 위로 하늘의 삼태성을 본받고 아래로 정족을 본뜬 것이니 대개 삼태의 위치를 잃으면 천문이 어긋나고 정족이 하나만 부러지면 공속이 엎질러집니다. 이 삼태와 정족에서 따온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옵니까? 삼국이란 임금이 천일을 함께하는 바이니 어리석은 자로서 눌러 있을 자리가 아니고 그와 더불어 천직을 다루시는 바이니 변변치 못한 자로서 감당할 직책이 아니오며 정치의 오윤과 도의 승강과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후측이 모두 한몸에 매였으니 재주와 덕이 겸전한 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문영이 비록 여러 조정을 대리 섬겼으나 아무 공훈이 없고 단지 형식만을 가식하여 세상을 따라 부침하여 정성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을 뿐이요. 그 지식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천위를 함께할 수 없으며 재기가 잘고 변변치 못하여 더불어 천직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전일이 허니에 자전의 뜻을 힘써 따라야 합니다 하였으니 그 지식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원대한 계책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이조판서의 직에 있으면서 그 아들을 승진시켰으니 그 재기가 잘고 변변치 못하여 능히 욕심을 억제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니 그 사람들이 이와 같고서는 비록 이공의 지위에 채우더라도 오히려 무사람의 마음이 만족되지 못할 것이온데 하물며 병류의 어른이메리가 직책의 소중함이 이와 같은데 전하께서 이처럼 경호를 임명하시는 것은 웬일이십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태정의 중기를 마땅치 못한 사람에게 내줌으로써 후세의 나무람을 끼치지 마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유승량의 일에 관여된 송유징은 온몸이 부고 기운이 허약합니다. 승량이 망령되어 꿈을 꾸었다는 허탄한 말을 아뢰었으니 진정 미친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옥에 갇힌 자가 많은데 혹시 죽는 자가 있을까 두려우니 깊이 살피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근자의 대간이 재상의 일에 관해서도 반드시 말하는 이는 국정을 어지럽히는 일이라. 재상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으랴? 유승량의 일은 사람 목숨이 진실로 소중한데 내들 어찌 짐작이 없으랴? 그러나 신문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기에 마지못해 신문하는 것이다. 경들의 말이 그러다 하며 다시 아뢰기를. 하교의 국정을 어지럽힌다 하셨사온데. 하오나 신들의 직장은 말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아뢰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만일 실제로 국정을 어지럽힌다면 그제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니 어찌 감히 편안히 지게 있사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라. 내가 말한 국정을 어지럽힌다는 것은 위에 이른바 대간이 반드시 다 말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를 두고 이런 것이니 여러만 말고 취직하라 하였다. 공속은 나라의 제사에 정에 담은 재물이다. 공속이 엎질러진다는 것은 대신이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임금의 자리를 위태롭게 한다는 비유이다. 이공은 삼공의 다음 가는 자리 의정부 좌우 찬성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자 박철훈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생각하옵건데 나라 정사는 예에 의하여야 하고 예는 종묘보다 중대한 것이 없사옵니다. 7세 5세의 제도와 조종의 공덕의 의는 고금을 통하여 바꾸지 못한 큰 예이므로 진실로 세습에 얽매여 유공한 종을 폐해서는 안 되고 또한 공덕에 구애되어 사친의 신묘를 옮겨 모셔도 안 되옵니다. 지금 성종의 신주를 부묘하게 되었는데 태종은 공이 있으시니 당연히 옮겨 모실 수 없고 문종은 사친이어서 또한 당연히 옮겨 모실 수도 없사오니 반드시 역대의 고사에 의하여 실을 증설하여 부묘한 후라야 세수의 제도와 공덕의 의가 둘다 완전하여 종묘의 대례가 갖추어질 것입니다. 문종은 전하에게는 증조고가 되시는데 협실로 옮겨 모시게 되면 사친이 태묘에서 향사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협시라도 용납될 수 없어 제후는 우세라는 제도가 행해지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신들이 전하의 전교를 덧사오니 대사가 이미 결정되어 변경할 수 없사오나 종묘의 예는 옛날에 정한 예가 있으므로 결코 한때의 고식적인 의로서 경솔이 고져서는 아니 되오니 바라오건대 전하는 다시 신들이 전후에 아린 것을 가지고 널리 중의를 모시어 한결같이 예제에 따라서 싸니 전교하기를 서서히 형세를 보아서 알려주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전일 동청리가 상소하여 귀한 사람에게 시조할 수 있도록 연호해 주기를 청하였는데 대신 중에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에 이르러 병조판서 성준 참판 허침이 아뢰기를. 조정조에서 다 귀한 사람에게 시조할 것을 허하였습니다. 무릇 평안도나 영안도나 방어하기는 마찬가지이온데 영안도를 조금 헐하게 하는 것은 성미때 사는 야인이 미리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에 용이하게 방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자를 시조하게 하자는 것은 그 성미의 야인의 형세를 서로 얽어 놓으려는 것인데 지금 시조하는 것을 허가하지 말게 하면 저들이 어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경들의 말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이미 대신과 의결하였으니 지금 변경할 수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9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해 김효광이 함부로 아린 일과 소금을 공급하는 일과 정문영이 합당하지 않다는 일을 논개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9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래기를 정철경 김괭필을 살림의 유일이라 하여 발탁하여 쓰셨으니 이는 진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전에는 징사를 반드시 영접하여 나라 다스리는 도를 물었사오니 인견하여 다스리는 도를 물으소서하고 대간이 또 정문영 김효광의 일을 논개하였으나 듣지 않으매 정은 한훈이 아뢰기를 김효광이 해조에서 신보하지 않고 정원을 경유하지도 않고서 함부로 짓게 하였는데도 전하께서 국문을 못하시게 하시니 효광으로 호조나 정원의 소임을 대행할 수 있으며 호조나 정원은 없어도 된다고 여기시어 그러시는 것입니까? 효광이 옳고 대간이 그러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전하께서 정문영과 함께 태평한 세상을 이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삼공이 중임이라 자리를 비워두기 어려워서 우선 그 수요나 채우자는 것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나를 미혹하다 여기는 것이다. 효광을 국문하려거든 국문하고 우위정을 가려거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대간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인데 내가 어찌 감히 어진 사대부와 말하겠느냐? 생각대로 하라 하매 하느니 아뢰기를 근래의 전하께서 혹은 대간이 권세를 부린다 하시고 혹은 국정을 어지럽힌다고 하시고 혹은 마음대로 하라 하시니 신들이 아래 말씀을 다 아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 신은 전하의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고 있으므로 교만 방종한 마음이 생기기 쉽사오니 비록 작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다스려야 합니다. 지금 효광을 다스리지 않으시면 그들이 우리들의 주에는 대간이 비록 청할지라도 위에서 좋지 않는다고 여겨 은총을 믿는 마음이 있게 될 것이니 그 패단이 어찌 대단하지 않으리까? 또 삼공은 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될 없거니와 만약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전하는 장차 누구와 함께 의논하시렵니까? 신들이 소금을 공급하는 일이 부당하는 것과 효광을 당연히 죄주어야 한다는 것과 문양을 마땅히 갈아야 한다는 세 가지를 가지고 매의양 아뢰었는데 좋지 않으시니 전하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6.1은 학향은 있으나 벼슬에 기용되지 못하여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를 말한다. 징사는 학행이 뛰어나서 조정에서 부른 선비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10일 무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해 김효광 정문영의 일을 논개하니 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서경에 이르되 나라가 불안함도 오직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나라가 번영함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고 그 주에 이르되 나라가 위태함은 한 사람을 잘못 쓰는 데 달렸고 나라가 번영함은 한 사람을 옳게 쓰는 데 달렸다 하였다. 비록 서경이 이와 같이 말했으나 과실이 없는 사람은 어찌 얻기가 쉬우랴. 대신은 함께 국사를 의논하는 처지인데 만약 대간의 말 때문에 선뜻 간다면 노승한 대신이 앞으로 나를 믿겠는가 하며 다시 아뢰기를 옛 사람이 이르되 사람으로서 요순이 아니면 누가 능히 과실이 없으라 하였으니 만약 어진 재상이라면 비록 작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무슨 해가 있사오리까마는 문영은 잘고 변변치 못하여 중망에 만족되지 않으니 단연코 정승이 될수 없습니다 하고 이어 서게 하기라. 내 신은 궁금해서 가까이 모시는 까닭에 은총을 믿고서 교만하고 방종하기 쉬우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통된 근심거리오니 만약 법으로 다스리고 융단으로 억제하여 그 조짐을 걸지 않으면 장차 고날 숨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종대왕께서는 깊으신 생각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시고 내 신은 비록 작은 잘못이라도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시어 허물이 작으면 곤장을 때리며 크면 귀양을 보내셨는데 이는 전하께서 친히 보신 바입니다. 효광이 전지를 훼손하니 이는 조중도 안중에 없고 성헌도 안중에 없는 행동이오라 그 죄를 사할 수 없사오니 조금도 관대하여서는 안 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성종을 본받아 통렬히 그 죄를 다스리시어 무사람의 마음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으며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아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온데 하나도 윤호하지 않으시니 지게 있기 미안합니다. 사직하고 물러가겠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10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대간들을 명소하여 전교하기라. 경들이 바른 말을 하였기 때문에 도로 불렀다. 만약 아첨하여 걸주를 요순이라고 하고 배기를 도척이라고 한다면 진실로 안될 말이거니와 그러나 내 말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말하지 않을 일을 아뢰지 말라 하며 대간이 아뢰기를 신들이 아뢰일 일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시니 아니니 지게 눈도 있을 수 없사옵기에 사직하고 물러간 것입니다. 지금 바른 말이라 이러시고 복직을 시키셨으니 일 아랜 일은 불갑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1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승지 송질이 아뢰기를 조지스가 올라왔으니 군문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만약 승기거든 형신하라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정성근에 대하여 근자의 서산에 가셨다는 일이 확실하지 않으며 조지서는 전에 어사로서 서산에 갔었으나 그 뒤로 다시 왕래하지 않았으며 집이 진주에 있으므로 서로 떨어졌으니 통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시 승량에게 물어봐서 어긋나는 사단이 있는 연후에 심문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조지서는 어긋나는 사단이 있으면 다시 와서 아랜 뒤에 형신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12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또 사직하다. 하교에 사직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다시 와서 아뢰지 말라 하셨으니 대저 내시가 중간에 들어서 용서하는 것과 마땅치 못한 사람을 정성으로 앉히는 것이 뭐지 모두 사직에 관계되는 일임으로 말씀드렸는데 좋지 않으시면 신들이 변변치 못한 소치이니 만약 어질고 능한 자로 바꾸면 아마도 윤호를 얻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으면 또 사직하고 물러 갔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12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송일이 아뢰기를 조지스를 군문하니 그의 말이 지난 을사년에 사명을 받고 충청도에 갔을 적에는 단지 연산, 석성, 공주, 청주 등의 고을만을 갔을 뿐이요. 전혀 서산에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유양성을 알겠으며 경술련에 사명을 받고 갔으나 태안으로부터 서산에 당도하여 점심을 먹고 곧장 덕산으로 향했는데 그때 유양성이 방지기로 있었는지 여부도 모르는데 더구나 승양을 유식한 사람이라고 허락하였겠느냐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령이 전부도 본뒤 지서를 안다고 말하였는데 지서가 숨기니 명일에 형신하는 것이었단가 하며 송일이 아뢰기를 성령이 처음에 말하기를 본뒤 지서가 어질다는 소문을 들었으므로 소위 그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였는데 형신 때에도 일찍이 지서의 방지기가 되었었는데 지서가 나를 유식하다고 허여했다고 하였고 지금 내 차례에 이르렀으나 그 말은 한결같사오나 지금 문득 지서를 신문할 수도 없사오니 다시 성냥을 신문하여 여전히 숨기거든 가서 지서를 신문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1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지평 2세인 김효강이 함부로 아랜 일과 정문영이 삼공에 합당하지 않음을 농교하니 전교하기라 내가 기어이 이기려고 함으로 나도 기어이 이기려고 하는 것이다. 너가 공도로 와서 아랜다면 나도 공도로 하겠다 하고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1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승지 송일이 아뢰기를 전일 하교에 조지서 등을 신문함 정상을 알수 있다 하셨는데 형옥은 중대한 일이오라 특걸만큼만 어긋나면 위에서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성덕을 잃으시고 아래에서는 죄 없는 백성이 원한을 품게 되오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승량이 당초에 예사로 물을 적에는 두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신문할 때 이르러서는 안다고 하였고 또두 번째 신문과 지금까지 여섯 차례엔 다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승량이 이미 중계를 범했는데 스스로 아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 형장을 참아가며 굳이 숨기겠습니까? 또 지서 등은 모두 이름 있는 선비라 성종대왕께서 허위하셨으면 전하께서도 아시는 바이오니 평시에 비록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찌 한 미친 자를 매개하여 진출하려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러지는 아니했을 것 같사오니 널리 여러 재신에게 문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사람의 마음이란 측량할 수 없으니 반드시 없으리라고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우선 형신을 정지하고 시비를 바로잡아 귀의시켜서 와서 아뢰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14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지평 이세인이 차자를 올리어 아뢰기를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대간이 기엽고 이기려고 함으로 나도 이기려고 한다 하시니 신은 전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의 직책이 언관에 있으니 말할 만한 일을 만나면 도리상 감히 끝내 침묵하지 못하는 것이 없지 어찌 이기려고 힘쓰겠습니까? 신하는 숨김이 없이 바른 말하는 것을 직무로 삼고 임금은 허심하여 간언을 받아들이는 것을 도로 삼아 위아래가 각기 그 직책을 다해야만 잘못되는 일이었고 조정도 바르게 될 것이오며 임금이 진실로 자기 비율을 맞춰 주기만을 요구하고 자기를 바로잡아 주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또 사랑스러운 것만을 취하고 경외할 만한 것을 취하지 않으며 신하는 능히 허물을 바로잡고 그릇된 점을 시정하려 하지 않으며 추화 승순하기만 하고 능히 나라와 임금을 광장하려 하지 않으면 농만을 유지하고 몸만 용납하기로 하면 위아래가 서로 그 직책을 잃어버리는 것이니 이와 같이 되면 채통이 바르지 못하고 기강이 서지 못하면 내시와 간신들이 모두 위권을 도둑질하고 우롱해서 정치의 채통이 날로 무난하고 란하고 나라의 행세가 날로 낮아질 것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으리까.
옛날 성제와 명왕이 대간을 설치해서 임금과 더불어 대항하여 시비를 논쟁하게 한 것은 진실로 그 이름을 사모해서가 아닙니다. 대개 대간은 임금의 이목이 되고 조정의 기강이 되는 것이니 대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임금의 권한도 역시 소중하지 않아 나라의 일이 날로 글러짐으로 임금이 이 때문에 대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파라오군대 전하께서는 문형의 정승직을 가르치고 효강의 죄를 바로잡으시며 가난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넓히시고 기엽고 이기려는 마음을 끊어버리시면 얼로에 보다 다행함이었겠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으며 대간이 다시 하려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이렇게까지 농기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중을 먹이고 부처에게 절을 올리며 안에서는 여색에 미치고 밖에서는 사냥에 미치며 술 마시기를 즐기고 음악을 즐기며 집을 높이 짓고 담을 곱게 아로새긴다면 경들이 말을 극진히 하여 극진히 가난한 것이 옳지만 이 일은 그렇지 않다. 또 성종께서 명철하셨지만 문형의 지위가 정승에 다음 가는 자리에 이르렀는데 선뜻 명령하여 갈면 되겠느냐 하며 또 아뢰기를 성냥의 말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었고 정승건 지서는 정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가두어서 곤욕을 당하게 되면 대체에 방해되는 바가 있사옵니다. 하물며 정승건은 성종의 경악의 구신이었고 지서도 역시 전하의 서연의 옛 시신이온데 원통하고 억울함을 풍기하는 것은 상덕에 누가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정옥경의 옥사에 관련된 사람에 있어서는 언제나 믿을 만하다고 하면 성냥의 옥사에 관련된 사람에게는 신문할 수 없다 하며 경악의 옛 시종은 신문할 수 없다 하면서 여러 조종의 섬겨온 노승한 대신을 반드시 헐뜯으려 들며 죄 있는 사람은 내가 놓아주길 바라면서 죄 없는 사람은 죄에 빠뜨리려고 하니 경들이 역시 옥사를 맡은 권한인데 말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남의 일들은 알만하다. 정성근들이 평문에 있어서 역시 실토를 하지 않은 것이 필시 조정의 의논이 두려워서 그랬을 것이다 하였다. 무슨 상황이야?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14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정경정성 및 의정부 6조 참판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라. 유승냥이 당초에는 말하기를 정승근이 혐의로 붙여두었을 적에 자기를 유식하다 하여 허여했고 조지서도 어사가 되었을 적에 역시 자기를 유식하다 하여 허여하였다 했는데 그후 형신할 적에 그 말을 받고 이름만 들었을 따름이요 일찍이 알지 못한다고 하니 이는 승냥이 스스로 제재가 중함을 알고서 다른 사람에게 누가 미치게 되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승냥이 자신의 현달을 꾀하려고 한 짓이라면 단지 자신만을 들어 말할 것이지 어찌 반드시 정승건 지서를 말하겠으며 만약 이름만 들었을 따름이라면 조종안의 사대부가 많은데 어찌 유독 이두 사람만 말했겠는가. 또 정승건이 고기를 먹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그 마음을 알수 없겠으나 시제의 의김이 없으니 어찌 또 이것을 옳다 하겠는가. 승냥이 만약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정승은이 고기 먹지 않은 일을 어떻게 알겠는가? 만약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으로는 자고로 정직하다고 이름 난 자가 불초한 일을 많이 하였으니 이로 미뤄볼 때 그가 하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반드시 형신해야만 그 정성을 알 것이니 경등의 바른 의논을 듣고자 한다 하니 윤필상 윤호 유순 성현 조익정 권정이 의논 드리기를 지금 유승냥의 고여받친 것들을 들어보면 몹시도 간사하고 요망하고 무도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식견이 있는 사람과 의논할 수 있사오리까? 성냥이 처음에는 정성과 서로 안다 하더니 이윽고 그 말을 뒤집어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였고 말을 뒤집은 심정을 신문하게 되었으나 누가 형신을 받으면서 알지 못한다 하옵니까? 무릇 형신이란 반드시 그 단서를 잡은 뒤에 있는 것이온데 정성근 등은 지금 어긋난 점이 없으니 선뜻 신문한다면 이치에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이것도 윤효선은 의논드리기라. 대제 옥사란 무궁하여 도저히 생각이 미치지 못할 것이 많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지금 성냥의 요술을 보니 어리석고 망령되어 반드시 유식한 자가 꾀한 것은 아닙니다. 성냥이 처음에는 비록 서로 안다고 하였을지라도 그곧 말을 뒤집었으며 형신을 다섯 번이나 했어도 오히려 알지 못한다 하니 비록 옥사를 처리하면서 증거가 명백하고 정상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도 오히려 굴복한 후에 형장을 가하는 것이온데 지금 정승근 지서가 성냥과 서로 안다는 것은 그 증거가 전혀 없으니 지금 만약 형신한다면 도리어 그 실상을 알아내지 못할까 걱정이 오며 또 정승근 지서가
실제로 승양과 공모했던 그전에 응당 죽어야 하거니와 지금 그 증명이 전혀 없는데 형신원이 장하에서는 비록 혹시 자복할지라도 그것을 단정하기는 역시 어렵습니다. 또 신들의 생각으론 인심은 헤아리기가 어렵다 하나 정성능 같은 사람은 학술이 있는데 어찌 승양의 요수에 의지해서 후에 등용되려고 하였겠습니까 하고 신종호 허침 김수선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 지선은 모두 학술이 있어 성종께서 발탁하여 경하게 두시고 범상한 유로서 대우하지 아니하였다는데 어찌 성령의 천거에 힘입어 진출할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정성근 등은 본디 알직하다는 이름을 얻어 누차 사명을 받들고 발간 적복을 하였으므로 외방의 백성도 다이두 사람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성종조의 어떤 사람이 상은하의 온통함을 호소하면서 정성은 지서 고노복 등을 보내어 추원하도록 하여 달라고 청한 일이 있었으니 지금 성향이 두 사람의 성명을 아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무릇 옥사는 여러 증인이 다 자복하였는데 혼자만의 실정을 털어놓지 않아야 형신하는 것이온데 성향은 처음에 비록 서로 안다고 했으나 그후 형장을 다섯 번째 받았고 또 사건에 관여된 사람도 네 다섯 차례나 형장을 받았지만 한마디 말도 정성근 지사에게 미친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대부에게 형을 쓰지 아니하였고 조정조에서도 신하를 예우하여 경솔이 형장을 쓰지 않았으니 이는 덕이 거룩하신 일입니다. 곤장에 못 이겨 무복하고 죄를 받으면 그 원한이 어찌 적겠습니까 하고 판의금 부사 한치형은 정성근 등을 공문하고 있으므로 의논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단독으로 아뢰기를 신의 뜻과 건부당상들의 뜻으로 성향이 처음에는 비록 정성근과 서로 아는 사이라고 말하지만 그후 다섯 차례나 형신을 당하는데도 한결같이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 옥사가 아직 정성근 등에 관련되지 아니하는데 미리 형신한다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경들의 의사를 살펴보니 온당하지 않은 것 같다. 신문에 보지도 않고 석방하려 하는가 그것을 묻는다. 하매 윤필상 등이 아뢰기라 무릇 옥사는 반드시 사정을 세워서 그 사정이 모두 자복한 뒤라야 형신을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지금 성량이 다섯 차례나 신문을 당했는데도 한결같이 모른다고만 대답하고 정성근 등에게 미친 것이 없으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형장을 써서 자복을 받는다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며 형장으로 인하여 상하게 되어도 역시 불가하므로 이와 같이 의논드린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경들의 뜻은 어찌 그리 빗나가는가? 내 뜻은 그렇지 않다. 성령이 처음에는 서로 안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비록 다섯 차례나 신문을 당하여도 오히려 변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누가 미치게지 않게 하려는 수작이다. 경들이 의논하기를 형장 아래 무엇을 구한들 못 얻으랴 하였으니 그렇다면 형신은 다 폐기하고 쓰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며 필상 등이 아뢰기를 성냥이 처음 공초에 다만 서로 알 따름이다 하였고 그 요소를 동의한 일은 일찍이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금 전하께서 정성근을 신문하고자 하시는 것은 단지 서로 안다 혹은 모른다 하여 언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성근 등이 형장을 견디지 못할 서로 아는 사이라고 했다면 이것을 실제로 삼고서 또 요소를 동의했는지 여부를 묻기는 사체로 봐심이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그 죽음을 아껴서 형장을 쓰지 않겠습니까? 가사 정성근 등이 본래 승양을 안다 할지라도 정성근 등은 학술이 있는 처지이온데 어찌 우매한 승양과 함께 의논한 요술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럴 리는 만무할 것 같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